안녕하세요. 오늘 또한 주가 지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지금 내일 전개되는 이제 행정학회 현장 팀들이 가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잠시 한번 지금의 이 방송 문화 또 아이 스튜디오의 의미를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장치는 이제 이번에 새로 만든 아이 데스크. 조금 더 예쁜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의 데스크 앞에서 혼자 하는 강의를 하면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수업을 하러 가지 않아도 또 공부를 하러 교실에 안 가도 볼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의미인데요.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화면은 제가 이제 며칠 전 강남에 있는 어느 제약회사에 원격으로 프레젠테이션하고 거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제 강의를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거기서 현장에서 볼수 있다. 여기 와서 제가 하고 있는 이 현장을 보게 되면 좀 실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런 데서 그냥 하고 있는 제 방에 사무실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미팅하는 공간이고 사무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공간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걸 이제 틀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그린 스크린에 앉아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뒤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저분합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가 가서 그런데, 이런 방식의 공간을 통해서 하는 이 수업이 가능하다. 그때 이 현장에서 보여줬던 이제 여기 그 장면 대신에 이것을 보여보면, 이 강연장에 보이고 있는 이 화면은 실제 극장 같은 장면을 큰 화면으로 할때 보여주게 되고, 여기서 보고 있는 이 분들이 와서 보는 것보다 낫다. 즉,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보다 못하지 않은 방식. 이렇게 감히 저는 정의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최근에 지금 여기에 이런 곳을 한번 갔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 어느 그 대학에서 학회, 특별한 학회를 이제 한것 같은데,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오셔서 인공지능에 대한 컨퍼런스를 하는데, 여기가 어느 대학의 큰 스튜디오입니다. 그 스튜디오에 가서 지금 그 스튜디오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정식 스튜디오죠. 그런데 이 스튜디오의 장비가 있는 곳에서 이제 저희 회사의 아이 스튜디오를 다시 가져다가 지금 이런 곳에서 이제 방송을 이렇게 찍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린으로도 여기 있는 거 우리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놓고, 그 많은 스튜디오 장비가 있지만 선생님 수업을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용역을 받아서 내려가서 설치를 해서 거기서 수업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나와 있는 그동안의 이 방송 장비 문화, 아주 뭐 상당한 장비도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그 컨트롤룸, 여기서 보면서 찍던 과거의 문화는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이러한 장치에 앉아서 뭐꼭이 장치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설하게 되면 그것이 가능해져서 우리는 전 세계 어느 교실과도 스마트폰으로도 또 교실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원격 강의 장치가 변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아이 스튜디오는 이 혼자서 방송을 하는 장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동안의 강의는 녹화되지 못하는 시대였고, 원격 수업이 불가능했다. 수업을 하러 교수자는 교실로, 수업을 들으러 학습자는 교실로 모여서 한 공간에 있어야만 됐던 시대에서, 지금 이런 방송 기술들을 있지만 사용하지 못한,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13,000개의 이러한 학교 방송실에서는 어쩌면 한 편의
코로나 강의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방송실에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모든 학교에 방송실이 있지만 그 방송을 써야 되는 선생님이 오디오와 비디오와 파워포인트를 보이는 그 방송, 줌으로든 유튜브로든 하는 방송 그 강의가 13,000개의 학교에서 30만 이상의 선생님이 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장비를 쓰고 있는 이러한 방송실에서는 왜 강의가 되지 못했던가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러한 대학에 있는 곳에서조차 다시 아이스튜디오를 놓고 실시간으로 했는데 이렇게 된 경우에 편집도 제작 시간도 이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만든 비디오가 실제 강의를 듣는 것 이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수업 환경에서 듣는 그런 그 강의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수업이 실제로는 교실을 영화관처럼 만들어주는 몰입 방송을 만들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짧게 여러분에게 지금 기존의 방송실이 있어도 새로운 방식의 강의 문화와 또그 내용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아름다운 강의실에 수업을 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강의실에서 수업을 한다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 배경만 바꾸면은 멋진 변화가 있는 그 환경에서의 것으로 즉시 변하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원 클릭으로 만들어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 그러한 곳에서 수업을 하는 가상 교실을 이렇게 그 해외에 있는 여기는 아마 그 요세미티 공원 같은 것 같은데 눈이 있는 거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유럽의 한그 이탈리아의 마을 환경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앞에 스튜디오처럼도 할수 있는 방식이 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교실로 학생들을 초대하고 거기에 파워포인트 화면을 이렇게 그 가지고서 이제 자동으로 전환을 하면서 수업을 하는. 그래서 저는 감히 대면 교실 시대에서 비대면 스마트 교실 시대. 이것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대면만큼 되지 않는 비대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를 떠나서 더 나은 그 교실 환경의 강의 장치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수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장비 문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그 화면의 다음 장을 보게 되면은 이 아이스튜디오 강의는 스마트 장치 하는 강의이면서 일반 수업 방식보다 아이스튜디오로 보이는 이러한 수업 방식이 이렇게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화면처럼 이렇게 하는 수업을 비록 여기서 강의를 안 하고 원격으로 했다 하더라도 물론 선생님 있으면 더 몰입감이 되겠죠. 선생님 하더라도 이렇게 내보내는 방식의 수업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더 효과적이다. 여기서 강의를 하신다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강의를 할때 수업은 더 몰입이 되고 교수자는 더 편하고 빠르게 할수 있고 그렇게 한 강의는 녹화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이 함께 볼수 있는 강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강의 수업 실시간으로 하는 강의는 편집 없이 그것이 만들어지고 녹화되고 방송되어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동시 눈맞춤이 되는 강의, 즉그 강의를 할때 제가 여러분하고 화면을 쳐다보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제 눈이 여러분하고 눈이 마주치기 때문에 눈맞춤에 대한 집중 학습이 가능하게 되고 그것이 모든 곳과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원격으로 할수 있는 텔레클래스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해서 교실에도 줌으로 스크린 하나 놓고
여기에 학생들이 나오는 비대면, 대면, 하이브리드 교실이 만들어질 때이 수업은 선생님이 교실에서도, 없는 원격 교실에서도, 또 스마트폰에서도 이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업의 새로운 시대가 볼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내일 행정학회 현장에는 저희가 대면 비대면 학생을 보여주면서 그 차관님도 오시고 또이 캐리스 원장님도 오시고 교육감님도 오시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아침에 한번 내려가 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식이 드디어 우리는 그동안 6천년 역사, 성경 역사로 보면 6천이죠. 뭐 인류 역사로 보면 몇십만 년이 되겠지만 교실에 사용되어 왔던 칠판이 없던 시대에서 칠판이 생기고 칠판이 생긴 시대에서 전자칠판으로 변화하고 프로젝터가 나오는 시대를 지나서 지금 코로나 이후 새로운 표준, 노멀의 강의 장치 방식으로 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아이스튜디오 방식이 활용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실의 칠판 프로젝터를 쓰는 문화도 더욱 아름다운 방식으로 갈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두서없는 말씀을 한번 전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